연주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교육과 성찰과 전파를 위하여 공헌하는 날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더 가까이 하여 자주 읽고 묵상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합시다. 입당선가 23번입니다. 자기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구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부는 땅과 납달의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민족들에 갈릴리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의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주 많이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보면 주님들 세배 많이 받으셨나요? 손자, 손자들 다 모이지 않았나요? 예, 뭐 인생을 하면서 한국의 호국의 면들을 다 진행해 놓죠. 가수 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기억은 하잖아요. 오늘 좀 더 쓰리다. 그런 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금 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새해도 성령 쓰리고 또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니까 한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고 그래서 참 그런 형제구나 하는 느낌을 이렇게 또 옷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둘째 3주일 복음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지방에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시작합니다. 주부에 보내놨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아라는 그 동네는 정말로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가장 낙후된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갈시당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물으면 갈릴리아 선사님은 그런 말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갈릴리아 출신이다 이런 말하면 일단 판수 아래 보면 아 그러냐고 그 무시하죠. 그리고 또 조금 뭐 말을 하면 멸시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갈시합니다. 그런 동네가 갈릴리아. 참 아이러니하게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아 땅을 활동 주 무대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선교지에 가보신 분들은 갈릴리 호수에 가시죠. 가보시겠어요. 배 타죠. 예. 배 타면 한국 노래 들으십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배가 50분 타는데 갈릴리아 호수에 한번 돌아오는 순간 쭉 되면은 아주 노래 또 배가 노래방이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하여튼 이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일도 없어. 또 복음 말씀에도 어두움에 사는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잖아요.
죽음의 그늘에 사는 보장의 흔빛이 유지됩니다. 구약성서 일동세도 그렇게 얘기했고, 보험에서도 이사야서는 여러 가서 보험서는 공유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그런 갈릴레아 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제일 어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 활동 무대가 갈릴레아이기 때문에 그 갈릴레아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 어두움만 있었다면 이제 빛나는 빛이 비치는 그런 땅으로 변화된다고 독서가 말했고 보험서가 전반부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이너리 칼리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들로 보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갈릴레아 출신들은 공통점이 정말로 교육이나 가정환경이나 경제적인 상 최악의 동네임을 구약성서 신약성서 역사에서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조활동 무대가 되고 그의 주시들을 제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제자되는 이 네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고 야고보가 그렇고 요한이 그렇습니다. 안드레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리게 되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다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저도 그럴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리움을 받으셨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불리움을 받았어요. 오늘 코너에서 이 불리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리스도에 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움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리움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째째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또 불심이 좀 째째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리움을 받았다. 오늘 그리스도라고 실력을 못 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또 그래서 두 커플이 안 됐어요. 다섯 분 중에 두 커플이 결혼 때문에 제 커플이 결혼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아주 참 많습니다. 그것도 다양한 방법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조금 지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사하게 불렀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특별한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 덕분에 아니면 부인 덕분에 이 자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제자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시련을 많이 받았느냐,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 아마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시련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려운 건 이해하기 좋은 것들은 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오히려 시련보다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축복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뭐 어떻게 살든 좀 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그 무거리를 살면서 한때는 잊어버리고 거절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오랫동안 이렇게 예수가 돌아오는 분이 두 분이나 성사를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분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고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다 아시나요? 거기에 우리는 그대로 돌아야 되라고 살아요. 오늘 그 두 제자들은, 두 집안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다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을. 때로는 그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과감한 결단으로 포기하고 버린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그 위에 채워주신다. 그런 거 배워하고 사시는 분은 많으시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포기의 영성을 쌓는 거예요. 다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아깝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게 아까운 건 아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 큰 것을 잃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불리움 받은 제자들의 삶은 소탕 대신합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버리고 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다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삶.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무슨 선택할 것이냐? 당장에 이걸 당하다가 다음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분열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웃과의 분열도 되고, 형제 간의 분열도 오고. 오늘 제이도스의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종교했던 그 지방의 사람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고, 누구 편이냐? 아폴로 파도 있고, 바오로 파도 있고, 베드로 파도 있고, 그러고 한탄을 하고. 우리 모두는 다른 파가 아닌 예수입니다. 그 예수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포기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음력서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그 사도고 제자라는 것을 자부심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없다 시련과 유혹이 오래가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마나 성공을 위한 자의 심을 믿나이다. 그분이
신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필요한 간절한 말씀을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주시어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여러 교파와 전통으로 나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힘입어 서로 대화하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어 살아가는 저희가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냉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새 교회를 멀리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이끌어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루빨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단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본단 사도직 단체들을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심심을 키우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드립시다. 자비하신 주님, 음력설을 맞아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끝으며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이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들 마음 안에 당신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교우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나라의 건설에 힘쓰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신령과 봉헌을 함께하십니다. 봉헌성가 219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른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조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멘.
보낸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Thank you.
사회의 비교와 관계, 주변 사람들의 잘못과 약점을 보면서 그 어둠에 실망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보며 세상에 빛이 있음을 다시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욕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으로서 빨리 구원의 눈치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러한 삶의 기쁨을 이후 세대에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사 24번입니다.